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온도가 26도. 제가 느끼기에는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랍니다. 정말 저희 여기 안방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지금 제가 퇴근해서 오니까 방에는 제가 서큘레이터를 틀어줬는데 여기는 틀어지지를 않았어요, 선풍기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서 에어컨 저쪽에 틀면서 여기 또 찬바람 조금 쐬줬거든요. 정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사람들도 힘들고 이렇게 식물들도 야생아들도 그렇고 집에 있는 이런 식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데려온 꽃이었는데 얘가 지금 꽃이 하나 폈어요. 이렇게 지금 꽃대가 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조름조름 달려있거든요. 제가 후쿠시아 지금 제가 워터님프 요 아이도 지금 분을 조그만 거에 있다가 지금 얘는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꽃이 하나 폈는데 또 여기 꽃이 하나 또 달렸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아마 후쿠시아가 한참 피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꽃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 또 꽃대에 여기 또 물렸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후쿠시아 워터님프. 제가 요거를 100원 이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식하다는 소리도 들었답니다. 있어요, 저에게. 아주 무식하다고.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입장을 보니까 이게 베고니아가 아니라 후쿠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후쿠시아 요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아이 입장을 이렇게 보니까 워터님프도 후쿠시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워터님프 얘 베고니아가 아니라 후쿠시아 같아.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우 정말 무식해. 워터님프가 어떻게 베고니아야? 후쿠시아지. 제가 정말 무식하다는 진짜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는 왜 쟤를 베고니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지금 저한테 와갖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데려왔던 아이인데 요렇게 또 꽃이 엄청 많이 피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아주 꽃이 계속 피고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도 선풍기를 틀어주고 가야 되겠어요. 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높은 분 위에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또 밑을 내리고 선풍기 바람을 맞게 해줘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얘는 진짜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분갈이도 지금 안 해줬는데 올해 올 여름 지나서 가을에 시원해질 때 분을 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후쿠시아 워터님프. 요것도 이름이 있던데 요건 이제 얼마 전에 당근에서 저는 다 요런 아이들 다 당근에서 데려왔거든요. 얘도 요렇게 예쁘게 피는 후쿠시아인데 얘는 느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직잎형 같은데 그분이 이거 꽃 피고 나면 가지를 잘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그러면은 가지가 이제 잘라내면 이제 가지 곁가지가 나오면서 새순도 나오면서 밥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잘라주라고 하는데 지금 꽃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언제쯤 잘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이제 덩쿨식으로 자라는 원터딤프가 덩쿨식으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후쿠시아 정말 매력있고요. 저는 후쿠시아 키우는 게 이제 좀 재미가 있어졌어요. 작년에 잘 여름까지 잘 키웠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목이 말라서 죽은 것 같아요. 요 아이들 후쿠시아 아이들 그렇게 물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물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습은 안 되겠지만 물을 싫어하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요거는 개나리 자스민. 계속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아이가 지금 그냥 잔 나무들이 잔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요 아이를 장마 때 꽃밭에다가 다 포기 나눔을 해서 심어봐야 되겠어요. 요거 초연초인데 초연초도 얘도 굉장히 여름을 조금 잘 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인디언벨 보세요. 인디언벨이 지금 계속 얘도 부근식물이잖아요. 신년계약과일 거예요 아마. 근데 얘가 지금 부근에서 새순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얘 지금 데려와서 얘를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겨울에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월동을 하고 얘가 언제 깨어나려나 해도 중간중간 제가 봄이 오면서 물을 조금씩 줬어요. 조금씩 부근식물이라는 걸 알아서 까딱 월동하고 난 다음에 까딱 물을 잘못 주면은 얘네들이 훅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가지고 살짝살짝 물 줬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순이 하나씩 올라오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요 밑에 요 화분 밑에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키워서 삿목을 해줘야 되겠어요. 얘 삿목도 엄청 잘 되거든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유, 이거 아리아나 이거 미갈이거든요. 아리아나는 이게 좀 꽃이 늦게 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를 또 한번 쳐줘야 되는지. 근데 얘는 가지를 쳐줘도 그렇게 곁가지가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나무 자체가 이렇게 갸날프거든요. 그래서 잘라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몇번 잘랐는데 계속 얘는 키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처음에 데려올 때도 키가 컸어요. 키가 컸는데 지금 새순을 한번 이 순을 한이 정도 또 뚝뚝 잘라줘 봐야 되겠어요. 늦게 꽃이 피니까 한번 정도는 더 잘라 줘. 근데 혹시라도 잘못 잘랐다가 얘 꽃을 못 볼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 블록신이야. 제가 잘 지켜온 블록신이야. 이렇게 꽃대가 물었어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꽃이 정말 빨리 보고 싶은데 아 여기도 이제 꽃대 물었네요. 요 가지도 요 꽃대 보이시나요? 요 꽃대 생겼죠? 그러고 여기도 다 나무마다 다 꽃대가 물렸네요. 나무가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살살 좀 조심스럽게 주고 있는데 요 아이가 또 삽목이 그렇게 잘 된다고 저 아는 분이 이제 우연히 이제 토종인에 갔다가 스트렙토카로프스를 잘 키우시는 분 그분을 알게 돼갖고 그분이랑 또 이렇게 식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없는 거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식물 스카프 삽목도 엄청 잘하시고 요런 아이들 삽목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여러 정보도 얻고 스카프 키우는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있답니다. 요거 지금 우리 베란다에 있는 앵초들 오늘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절했어요 지금. 얘가 기절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물을 줬는데 얘가 깨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좀 말랐어요. 어제 정도에 제가 여기를 봤어야 되는 게 제가 여기 베란다를 쳐다보지를 않아가지고 요아이들을 살펴보지를 않아서 요게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요아이도 지금 작년부터 키우는 아이고 요 아이는 아마 올해 새로 심어준 아이 예인지 제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자주간 모르겠어요. 왜가 깨어날지. 그리고 그분이 요 우이역 이렇게 주셨어요. 요것도 삽목해서 키우신 거래요. 우이역 이렇게 삽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가을에 포기 나눔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면 요 아이들 몸살 할 수가 있으니까 가을에 포기 나눔하라고 해주셨고, 요건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 물을 안 줘서 얘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을 안 좋아한다고 물을 너무 금겨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는데 얘가 이파리가 축축 늘어져갖고 제가 아 얘가 이렇게 잎이 뻣뻣하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저는 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런가 했는데 얘가 그게 아니고 물을 안 줘서 그랬답니다. 요거 필라페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게 화분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좀 바꿔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놔둬야 되겠어요. 찬바람 나오면 찬바람 날 때 그때 이 아이를 분갈이를 분을 옮겨줘야 되겠어요. 지금 얘는 글쎄요 제가 잎을 따내서 그럴까? 따내면 오히려 이게 자구가 나올 텐데 예전에도 한번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자구가 나와서 그거 자구에서 이 모주는 죽고 이게 자구가 요거 하나가 남은 거거든요. 몇 개 키웠었는데 다 죽고 요거가 하나가 간신히 살아가지고 요걸 키우고 있는 건데 그래도 요번에 이거는 성공을 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줄기 길게 올라가서 키우면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름이님이 이거 준지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입장 띈 거를 제가 여기다 한번 꽂아봤어요. 이렇게 혹시 삽목이 될까 싶어서. 근데 모르겠어요. 죽지는 않고 이렇게 살아는 있습니다. 이 흙이 앵초 심었던 흙인데 거기다 그냥 꽂아놨어요. 그래서 물을 말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삽목이 성공할까요? 이렇게 리갈 제라늄들은 이 아이들은 이제 삽목둥이들 제가 당근에서 구입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거 데뷔라는 아이인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계속 이렇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잘라주긴 할 건데 얘도 계속 하도 안 들여다봐서 이름이 로얄 캔디. 로얄 캔디도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노지에서도 핀다고 하던데 스타파라솔. 아이고 이 빛 때문에 식물등 때문에 이 색감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엄청 진하거든요 이 아이가. 이것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고요. 이 팅커벨도 딱 잘라줬는데 또 올라오면서 얘는 제가 잘랐거든요. 꽃이 다친 것 같아서 안 필 것 같아서 잘라줬는데 또 순이 올라오더니 이렇게 또 꽃이 피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리갈 제라늄들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거 데뷔 삽목을 했는데 지금 4개를 했는데 하나는 2개는 죽고 지금 2개가 살아있는데 이 아이도 여기에서 꽃대가 있더니 여기 삽목등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꽃대가 있었으면 제가 잘라냈을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꽃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이 아이가 뿌리가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꽃은 열심히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거 데뷔예요. 요거랑 요게 모주예요. 요게 모주. 근데 데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겨울에 한번 삽목을 또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서. 이거는 얼마 전에 예쁘른에서 데려온 흰색이 랜디. 근데 왠지 얘가 색깔이 다르다. 얘는 보랏빛이 나고 좀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색도 다르고 색깔 들어간 무늬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데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흰색 랜디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도 색깔이 안 난다. 색깔이 안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오는 식물등을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색이 보이네요. 요거 피치클라우드는 한없이 얘도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꽃이 한 6월달까지는 피겠죠. 근데 요 아이도 뭐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그마니까 그냥 요 상태로 보고 있다가 꽃을 다 피고 나면 잘라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신린기야 파티들에서 요 아이가 제가 요 아이가 물 싫어하지 않아요. 요 아이도 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면간수 통을 이렇게 해놨다가 요거 행인 요 줄을 바꾸면서 그거 화분 뭐지? 저면간수 되는 통 있잖아요. 그거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저면간수 요 통, 요게 그릇을 하나 밑에 깔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지금 이제 깨어난 거예요. 얘가 물이 고파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거를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물을 얼른 그거 빼내고 저 저면간수 통을 이렇게 담아놨더니 얘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잎이 이렇게 생생하게. 얘물 진짜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신딩기야 또 코레리아도 그렇고 물 그렇게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물 너무 고프게 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죽는답니다. 이거 코레리아 아직 꽃대 없어요. 근데 잎은 이렇게 가지는 엄청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언젠가는 꽃을 피워주겠죠. 계속 영상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꽃을 기대하고 있는데 꽃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싹스러움, 흰색 싹스러움. 저는 싹스러움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기는 또 처음이랍니다. 식물동아리에서 요 아이도 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얘도. 요것도 아마 구분식물 아닐까요? 이거? 싹스러움? 아, 이건 참 앵초. 뉴질랜드 앵초과다, 요거는. 맞아. 뉴질랜드 앵초과인데, 요렇게 흰색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 요거는 이쪽에 이것도 아마 보라색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홍색이 아니라 얘는 보라색일 것 같은데. 근데 꽃밭에 있는 거랑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얘는 보라색인 것 같아요. 싹스러움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파티드레스. 여기는 스카프들. 지금 한참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스카프 잘 키우시는 그분이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그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퇴근하고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왔고, 그분이 키우는 또 삽목하는 스카프 이렇게 잎꽂이 해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습 다 배워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이제 바이올렛인데 요것도 잎꽂이를 삽목을 하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바이올렛도 삽목을 엄청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할리퀸 또요 사생카도 이제 꽃대가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아예 기대됩니다. 꽃 색깔이 얘도 아마 연한 하얀색인가? 사생카 지금 꽃 색깔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요것도 지금 얘는 이름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아니요, 아직 예쁘지는 않죠? 기대됩니다. 요거 보세요. 로루지. 한번 줄기가 두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줄기 하나, 둘, 세 개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한창 요 아이들이 꽃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오리엔탈인데, 오리엔탈 아트. 얘, 이렇게, 가지 뿌리 찍기를 해가지고 애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살아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할리퀸, 요거는 글로리아. 아직 골드도 이렇게 엄청 싱싱하죠. 이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릴 때이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영상을 요 스카프 요 선물 주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아이들 그 보리약 있잖아요. 카르베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르베 물에다가 담궜다가 저면간수해서 이 아이들 그렇게 좀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이 아이들이 모략 먹고 이렇게 기운을 차렸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오리엔탈 그렇게 이제 잘 살았는데 얘는 지금 다른 아이거든요. 아나탄가. 근데 얘가 지금 너무 과습을 한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수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휴지를 아니 그냥 일반 휴지를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습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원인을 지금 모르겠답니다. 얘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프론에서 판매하고 있는 얘는 이름 모르겠어요. 그냥 그가 이제 얘가 이렇게 또 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스카프들이 꽃을 얘 온도에 맞는 계절인가 봐요. 꽃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여기 이 다리 밑으로, 이 책상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 환경이 얘들한테 더 잘 맞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계속 피어주고 있고, 저기 할리퀸도 저기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 글로리아도 와가지고 또 저렇게 촉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스카프 이렇게 키우시는 분, 이분 보세요. 이렇게 분을 작게 안 하시잖아요. 분을 크게, 그리고 요 흙도 토둥이네 흙, 처음처럼 흙, 그 토둥이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 원 바이오 흙 용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심으신 거래요. 이렇게. 그래서 토둥이네 흙을 굉장히 그 흙이 좋다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완전히 팬이 되셨어요. 아주 그 토둥이네 흙에다가 원바이오,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원바이오 섞어서 식물들을 키우면 진짜 이렇게 식물들이 잘 된다고. 저도 꽃밭에 원바이오 용토 섞어서 심잖아요. 땅을 파고 그 속에 이제 구덩이 이렇게 파고 거기 흙 용토를 이렇게 좀 섞어서 그렇게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꽃들이, 꽃나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우, 정말 저녁에 와서 이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스카프 아이들. 저는 이제 몇 종류 없어요. 종류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이제 10개가 됐어요. 이거 그분이 이거 두 가지 주셔갖고 이렇게. 이제 이거 잘 모른데 뭔지 잘 모르는데 이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촉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아주 스카프 스트렙스카르푸스 부자가 되었답니다. 저도 이렇게 키우면서 저가 또 저만의 방법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수분이 싫어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공중에 수분이 있는 걸 얘네들이 좋아해서 제가 또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또 저에게 이 스카프 이거 선물로 주신 그분도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원하는 정보를 만날 수가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영상에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거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혼자서 그야말로 키우면서 터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배우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스카프를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아우, 예뻐. 로루지 너무 예쁘죠? 근데 다 있는 게 다 보라색. 글로리아는 아니다. 얘 글로리아는 진짜 꽃 인심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나무가, 꽃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얘 아주 엄청 가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 꽃을 많이 보여주는 아이가 글로리아였거든요. 사생카도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